네, 안녕하세요. 그 m44n.ubi.co.kr 아래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심어서 그 애플리케이션 명칭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낸 파일의 명칭하고 HTML 파일의 명칭하고 같게 만들어서 지금 애플리케이션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의 그 HTML은 따로 따로 만든 게 아니고 그 SWF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생성할 수 있어요. CC 애니메이트에서. 그래갖고 그걸 파일 명칭을 똑같이 해갖고 사이트에 심은, FTP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HTML을 그 URL 주소로 만들어갖고 그걸 딱 누르면은 HTML이 SWF를 불러오는 거죠. 네, 그런 원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파일명만 딱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왜 들어왔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음성이 나와야 돼요. 음성. 음성이 나온 거를 듣고 여기서 카메라를 열고 수어로 통역하는 거죠. 제가 음성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 이것도 정력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한번 붙잡으면 몇 시간 동안 계속 붙잡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게 에러가 잠깐만 생기면은 에러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뭔가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게 구현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정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물론 컴퓨터도 고생을 하겠지만은. 제가 여기 왜 들어왔냐면은, 여기 모바일 활용 있잖아요. 이 모바일 활용을 하는 방법.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웹캠 화면이에요. 이렇게 이게 줌 아웃이고 이게 줌 인이거든요. 제 코까지 이렇게 되는데 기본 화면이 이렇게 얼굴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은 얼굴로 통역하는 게 얼굴 하나만으로 통역하는 게 아니죠. 우선 배 위에 가슴 부위가 나와야죠. 그래서 손 모양도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모바일을 활용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활용하는 방법 딱 파일 3개만 설치하면 돼요. 처음에 ADB 안드로이드 디버깅 브릿지 요거를 딱 누르고 안드로이드 디버깅 브릿지 드라이버 인스톨러 이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삼성 건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현재 삼성에서는 USB를, 그러니까 핸드폰에 이잭 있잖아요, 잭, 충전 잭. 충전 잭을 탁 누르고, 이잭 끄트머리를 PC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USB 연결이거든요? 이게 용도로는, USB 용도로는 삼성에서 드라이버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카톡을 뭐 백업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쓰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로그램들은 제가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 다 돌려봤어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 바이러스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이거. 이게 아바스트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지명도가 높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여기서도 바이러스를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태까지 정의된 바이러스에서는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건전한 거다는 거죠. 가정용으로 써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 써도.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이거 안 잡혀요.
ADB를 설치를 할때 삼성 거는 개발이 안 됐어요. 삼성 측에서 이 안드로이드 USB 드라이버를 카톡용으로만 만들었지 다른 용도로는 만든 게 없어요, 지금. 이 드라이버가 안 먹힌다고. 근데 요 유니버설 인스톨러를 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정한 곳에다가 문서에다가 넣던지 넣어요. 문서에 넣고 사진에 넣고 여기서 이 인스톨러를 누르고 깔면 돼요. 매뉴얼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이 프로그램이 얹혀져 있는 주소가 나와요. 매뉴얼은 그러니까 얹혀져 있는 주소에 들어가면은 그 매뉴얼이 있다. 그 매뉴얼을 제가 링크해 놓은 게 이거 도움말이에요. 매뉴얼. ADB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PC 클라이언트. PC 클라이언트는 말 그대로 이 모바일을 서버로 해서 클라이언트 손님이잖아, 손님. 그러니까 이 서빙하는 게이 모바일이고요. 서빙을 받는 게 클라이언트라고요. 그럼 여기서 윈도우스 클라이언트 6.0을 까시면 돼요. 이것도 내려받아서 똑같이 설치하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모바일 앱은 여러분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그건 안드로이드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안드로이드 말고 iOS도 애플도 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찾다가 중국에서 나온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런 웹페이지 상에서 쓰는 용도로는 적당하지 않더라고요. 모바일 앱에서 드로이드 X 캠하고 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하고, 그 아래에 요거하고 이거 안드로이드 깡통 로봇 있잖아요, 그쵸? 두 가지가 있어요. X 버전, X캠은 유료고요. 그냥 X가 없는 거는 무료예요. 여러분이 두개다 까셔갖고 무료 버전도 와이파이가 잡히네요.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료 버전은 ADB 서버라는 게 설치되고 무료 버전은 서버는 설치가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지금 해보니까 두 가지 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만 했어요. X캠 버전만 4천 얼마짜리 4천 원 내고 평생 쓸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더 이상 컴퓨터를 쓸수 없을 때까지 그 4천 원 쓰는 거 그렇게 아깝지 않은 돈인 것 같은데 도움말 들어가셔갖고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도움말에 다 나와요. How to connect에 보면요 와이파이로 통한 커넥트 USB를 통한 커넥트 그 다음에 IP 카메라용 그 다음에 와이파이 서버 모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USB로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와이파이는 다안 되더라고요. 제 집에 있는 그 와이파이 환경이 안 맞아요. 그래서 USB로 했습니다. 와이파이 서버 모드라는 거는 그 3G도 가능하게 만든 그런 건가 봐요. 이거 드로이드캠 X 버전만 가능하게 만든 게 와이파이 서버 모드라고 합니다. 서버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으시면은 드로이드캠 X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요. 이렇게 모바일 활용은 세 가지를 PC상에 두 가지, 모바일상에 한 가지를 설치하셔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가. 설치가 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 요거 보이시죠?
드로이드캠. 여기 클라이언트예요. 여기에서 일단은 자기 모바일 IP를 보셔야 되거든요. 모바일 IP를. 아, 설명은 너무 두서없네. 죄송합니다. 모바일 IP가 여기 앱을 키면은 나와요. 앱을 키면 모바일 IP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173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USB를 누르셔야 돼요. 와이파이는 안 되더라고요. USB 누르고 스타트. 제가 지금 왜안 되냐면은 제가 USB 꼽는 잭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웹캠을 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뽑아보고 다시 해볼까? 뽑아보고. 네, 지금 다시 켰어요. 키고. USB를 선택을 하고 눌러요. 그럼 여러분 보시는 이 드로이드 캠 뷰어가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줌인, 줌아웃을.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 얼굴을 찍고 싶으면 이걸 탁 누르면 사진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얼굴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웹페이지상에서 웹캠을 누르고 허용을 하면은 크롬은 외부 기기를 검색을 못해. 이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잘 되거든요. 근데 크롬은 잘안 돼요. 익스플로러로 열으면요, 돼요. 되잖아요, 익스플로러는. 외부 기기를 크롬은 잘못 잡더라고요. 뭐 플래시 퇴출한다는데 뭐 기존의 것이 잘 돼야지 뭐 크롬을 쓰죠. 물론 크롬이, 근데 크롬은 너무 무거워요. 기능은 많은데 너무 무겁다고요. 컴퓨터에 너무 부하가 많이 걸려요. 고사양이신 분도 상관없겠지만은 보통 저사양은 크롬 쓰면은 뭐 메모리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렇게 열잖아요. 이렇게 열려갖고 이렇게 상체가 다 보이잖아요. 소화할 때 요즘에는 파산하는 가게가 많다. 요즘에는 파산하는 가게가 많다. 뭐 이렇게 수화를 할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다 되나 모르겠네. 되고 있는 건가? 네,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투어 배우느라 표현되게끔 하느라 아주 머리에 지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망가졌어요, 제가. 제가 이거 7년 전부터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유튜브. 여기 보시면 2012년 3월 25일 나오잖아요? 2012년 3월 22일. 요때부터 한 거라고요. 요때부터 이게 보이는 화면이 그 화면이에요. 쭉 해왔어요. 어제 7년 된 거라고요, 7년.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래서 결국 제가 제일 구현하고 싶었던 그 줌인이 가능해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해갖고 잘리겠다.
이상입니다.